자,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데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짧은 시간을 사셨는데 기적은 굉장히 많이 행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적 사례는 굉장히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말 기록하기 힘들 만큼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기적이 우리도 그렇게 경험하는 게 맞죠. 사실 그동안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없을까? 우리 마음에 믿지 않는 죄가 있었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주님이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인 줄. 당연히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삶 속에, 가정에, 내 일터에 이건 기적이 정말 일어나게 되어 있지. 이런 믿음이 분명치 않으니까 기적 없는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기적에 대한 기대도 없고 기적을 믿지도 않고 기적을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강하게 저에게 도전하셨어요. 좀 예민한 주제이긴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일상이 기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거 믿고 가자. 정말 그걸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정말 그런지 어떤지.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금요일마다 이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다 일상의 기적을 바라보시라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으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분명한 결단을 공개적으로 하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니 실제로 내삶 속에 일상의 기적이 어떻게 경험되어졌는지 서로 나누는 이 일을 결단할 분들이 몇 사람이나 되십니까? 그랬더니 한 1,000명 정도가 그렇게 해보겠다고 작정서를 내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분들에게 확인을 들어갔습니다. 정말 그렇게 결단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떤 동기로 그렇게 하셨고, 또 실제로 결단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답장이 온 것은 408분이에요. 그래서 한반 정도가 실제로 이제 자기를 공개하고, 실제로 삶을 공개하고,
일상의 기적을 한번 점검해 가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살기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408분 그분들의 명단과 본인들의 고백을 쭉 제가 오늘 받아봤습니다. 참 놀라워요. 정말 우리가 믿고 나가면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408분 정도 되는 인원인데 처음엔 저는 한 100명 정도쯤 생각했습니다. 첫째 날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일어나시길래 엄청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기도 힘들고 나누기도 어렵고 그래서 몇 번을 앉히고 다시 일어나게 했는데 하여튼 그래도 한 1000명이 써내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한 408분 정도, 혹시 여러분 중에 응답하지 않으셨거나 결단은 했는데 시작을 못 하신 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겠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나도 그렇게 하겠다, 나는 죽고 정말 예수로 산다, 내가 그렇게 노래 부르고 살아보겠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도 나가실 때 결단서 쓰시고 마가다락방 입구와 본당 로비에 그 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으시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연락이 가실 겁니다. 그러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해요. 지난 신년 말씀 기도회 마지막 날 어느 모녀가 나와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딸이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 너무 변했어요. 너무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요즘에 은혜가 충만해요. 그 어머님 보니까 정말 은혜가 충만한 얼굴이더라고요. 얼굴에 나타나요. 은혜가 충만한 분과 아닌 분은. 그렇다고 뭐 옆 사람을 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서로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정말, 야, 정말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구나, 그런 느낌이세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고백이 참 제 마음에 귀하게 느껴졌어요. 지난 신년 부흥의 셋째 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신 것 같습니다. 그 신년 부흥의 셋째 날에 어떤 계기로 어떤 일로 있었는지는 저는 다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그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게 달라졌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분명하게 역사를 하고 계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면서 일어나는 변화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어느 여자 젊은 집사님이 어릴 때 엄마가, 교회 열심히 다니시던 엄마가 이제 쌀을 씻어서 솥에다가 씻은 쌀을 넣고는 그 솥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그렇게 엄마가 유치한 믿음이라고, 어떻게 뭐 그렇게 기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냐고 그렇게 무시를 했대요. 엄마가 밥 하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한 것으로. 근데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과 아이들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렇게 속상하더래요. 열심히 음식을 잘 만들어서 밥을 차려줬으면 맛있게 먹어야 될 텐데 반찬 투정도 심하고 밥맛이 없다 그러고 밥이 뭐 잘 됐냐 못 됐냐 그러고 그게 그렇게 속상하더래요. 처음에는 막 화가 났는데 엄마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아, 엄마가 그때 그 밥 씻어놓고 밥 안 치기 전에 기도했던 걸.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반찬을 만드는 것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잘 먹게 해주세요,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솔직히 잘 믿어지지 않았는데 엄청 요즘 잘 먹고 있대요. 남편과 아이들이 신기할 정도로. 목사님, 정말 제 삶 속에 정말 믿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남편과 아이들이 너무너무 맛있게 음식을 잘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참 흥미롭죠? 주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관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던 분이시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신 이유,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기적만 바라다가 주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라. 기적을 보고서 믿으라. 그러니까 목적은 주님을 믿는 데 있는 거예요. 기적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그렇게 주님을 믿어드려야 되나?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믿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실까? 여러분, 이건 오해고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정말 믿고 안 믿고는 우리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져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멸망에 빠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갈려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도 사람은 그렇게 둘로만 갈려져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그는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믿음을 보실 때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아주 믿음을 보실 때마다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님의 그 느낌이 전해질 정도로. 그리고 믿지 않으실 때는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일상의 기적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가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편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고향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지만 실망스러운 일, 또 마음에 시험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자, 그렇게 고향에 도착을 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나옵니다. 영접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도 전해 들었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들 중에도 예루살렘에 가서 있었던 이들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오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환영한 거예요. 아주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표현한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가나에 가셨을 때 왕의 신하 한 사람이 그 아들이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와서, 집에 와서, 가버나움이 집인데 집에 와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 그런 요청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분위기 괜찮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걱정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영도 했지요. 또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아들 죽어가는데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으니 이것도 믿음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자, 분위기 괜찮은 것 같은데 예수님은 썩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47절에 보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 왕의 신하가 아들이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라고 할 때 주님은 너희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나를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지난번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 때는 흔쾌히 가셔서 고쳐주시더니 이번에는 왜 이렇게 약간은 퉁명스럽게 말씀을 하실까? 그건요, 왕의 신하가 기적만 바라고 주님께 왔지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차이를 정말 아셔야 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의 관심은 기적이에요. 아들 죽어가는 아들 살려내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수단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느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게 아니고 너희들이 기적을 원해서 온 거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야. 그게 우리 주님을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중요해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다 무미건조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은 믿어야죠. 그런데 이 믿음만 가지고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고난의 길도 가야 되고 이제 곧 예수님은 곧 십자가 지실 것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자, 그때도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기적을 행하는 나를 보고 따라오는 너희들, 십자가 지는 길을 갈 때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으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도 주님을 따르지요. 그러나 기적만 보고 주님께 온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라도 기쁘신 것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기적만 보고 나에게 오는구나. 나를 정말 믿고 주님 고난의 길이라도 저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런 믿음이 아닌 경우를 주님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 갈릴리로 돌아오시기 전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지방에서 요 4장 앞부분에 나오는데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 물 길러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는 기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생명의 말씀을 받아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죄 다 드러나는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에도 이 여인은 너무 기뻤고 그리고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무슨 기적 하나도 없어요. 병들었던 거 살아난 것도 아니고 뭐 귀신 들린 사람이 노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믿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무슨 기적 행하신 거 없어요. 거기서 아무것도 주님은 기적 행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믿은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그걸 경험하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지금 오신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 환영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는 와서 우리 아들 죽게 생겼으니 와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차이를 느끼신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기적을 보지 않으면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주님의 심정이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말씀합니다. 왕의 신하는 두 번이나 내려와서 우리 아들을,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까지는 꽤 거리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우리가 가버나움에 다 가보신 분들이 있으신데, 가버나움은 정말 로마 식민지에 로마를 닮은 도시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한참을 가셔야 돼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정말 갈급하게 그렇게 두 번이나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을 주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가서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가라, 믿고 가라. 그렇죠? 가서 고침 받는 걸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지금 고침 받았음을 믿고 가라. 그러면 내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실 때는 친히 가셔서 고쳐주시더니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갈 때는 왜 이러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는 믿음이 좀 크기를, 지난번에 기적을 보았으면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하신 거죠. 자, 이 왕의 신하가 마음에 갈등이 생겼을 겁니다. 지금 아들은 이제 막 죽어가고 곧 죽었다는 소식도 들려올 상황인데 예수님은 같이 가시려고 안 하시고 그냥 가라, 내 아들 살았다고 말씀만 하시니 이거 진짜 그렇게 가야 되냐, 아니면 예수님을 어떻든지 모시고 가야 되냐, 마음에 갈등이 생겼죠. 그때 이 왕의 신하가 주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주님이 살았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믿고 가보자. 그래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집에서 달려오는 사람을 만납니다. 소식을 전해주러 왔는데 이게 죽었다고 할지 살았다고 할지 참 난감한 상황이죠. 근데 그 집에서 온 사람이 아들이 열이 다 내렸다는 거, 깨끗해졌다는 거. 너무너무 놀랍죠. 언제 그랬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열이 내린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딱 그 시간. 여러분 그 느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야, 정말 그렇구나. 그리고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단순히 그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한 거죠. 그 믿음도 귀한 믿음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왕의 신하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순종하는 믿음. 아, 순종하니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제는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해서 가면 되는 거구나. 아직 내 눈에는 증거가 없어요. 그렇죠? 아직 내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확실한 어떤 증거도 없어요. 아무 일도 지금 현재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가는 믿음. 이건 다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고 믿는 믿음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의 믿음. 주님을 정말 믿고 주님이 가라는 길로, 그게 망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은 길이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였어요. 우리 지난번 말씀 기도회 때 다니엘서로 말씀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이 세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벤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던짐을 받게 되죠. 그러나 풀무불에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주셔서 그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가 살아남, 그런 기적이 그 다니엘서 3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그때 큰 도전을 받았어요. 금신상에 절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똑같이 벌어지고 있구나. 악기 소리가 울릴 때 너희들이 다 신상에 절하라, 지금도 금신상에 절하라고 소리가 막 들려오고 있다고 어느 성도님이 말씀 기도에 나누는 중에 나누어 주셨어요. 세상도 소리를 지릅니다. 미디어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광고나 뉴스가 지르는 소리는 너무나 큽니다. 그들이 다 사람들에게 절하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이 지르는 소리에 절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절하라, 소리 내면 너희들이 다 절하라, 우리가 분별 없이 살면 세상에 절하고 살아가는 바벨론 세상인. 자, 그런 상황에 사드랑 메삭 아벤느고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받는 이런 끔찍한 일을 그들이 겪을 줄 알면서도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축복이었어요. 이 풀무불에 던짐을 받는 게 그들에게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한 겁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기적을 경험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런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을 경험 못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기적은 풀문불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된 게 아니고 정말 기적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신상에 절하라 그 왕 앞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 세 청년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겠어요? 정말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 담대하게 그들은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런 믿음의 담대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풀무불 속에서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이 기적 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왕의 정말 서슬퍼런 명령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풀무불 속에서 그냥 죽어도 좋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이런 믿음이에요. 이제는 기적 더 이상 뭐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이미 주님은 역사하신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너 죽으러 가는 길을 가라. 그래도 갈 수 있는 믿음. 주님을 진짜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까, 육신은 멸해도 영혼을 멸하지 못할 하나님을 경외함이 마땅하니까 이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사방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 주소서, 비굴하게 세상에 절하지 않는 믿음 주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주소서, 눈앞에 고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무불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소서. 그날 그냥 마음에 이렇게 벌써 그때 일이 확 느껴져요. 그날 말씀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기도했었거든요.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소서. 주님,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를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기적만 바라는, 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래, 주여 기적을 주소서, 이렇게만 주님을 쫓아가면 어느 순간에 주님을 떠나게 돼요. 왜? 주님은 늘 그렇게 기적만 행하시는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도 가게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시라, 주님을 신뢰하고 나를 죽음의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런 믿음 가져야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이 순서가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적만 붙잡다가는 주님도 놓쳐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기적도 경험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늘 기도하기를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설교를 잘하게 해달라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설교가 더 안 되더라고. 참 이상한 일이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니까 오히려 기적을 더 못 봐요.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오히려 설교를 죽쓰는 일이 많아요. 어느 목사님 5살 된 아이가 토요일 공 가지고 와서 아빠 같이 놀아줘,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하잖아, 내일 주일이야, 아빠가 오늘은 설교 준비해야 돼, 너 혼자서 나가서 놀아. 그래도 계속 때를 쓰니까 막 야단을 쳤어요. 나가서 혼자 놀래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가면서 설교도 못하면서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상심이 돼서 그 주일 완전히 설교를 망쳤다는 거잖아요.
계속 그 아들이 다섯 살 된 아들이 설교도 못하면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설교가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분명하게 초점이 안 맞으면 말씀 전하는 것은 정말 고역 중에 고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설교보다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니, 그러니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일 먼저 은혜 받는 게 저가 그것으로 충분하죠.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제일 먼저 은혜를 받는 것으로 충분한,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는 게 뭐가 있겠어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인데, 그죠?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설교가 잘 된 거고,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그러면 일상의 기적도 경험하지만, 기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실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이제 지실 텐데, 그때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때도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 나를 따르냐, 기적이든 고난이든 상관없이 이제는 주님만 믿고 따를,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느냐.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셔야 돼요. 저는 주님을 따르는 거지 기적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저는 믿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일상의 기적을 왜 체험하려고 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입니까? 또는 무슨 호기심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의 기적이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분명해지는 일을 위해서 필요할 뿐입니다.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 점이 내 속에 너무 명확하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더 이상 주저가 안 되는 거죠. 그게 희생의 길, 고난의 길, 섬기는 길. 주님, 저는 이미 결론 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은 그저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을 정말 믿으니까, 내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신 분들 쭉 그 지금 첫 주간 일상의 기적을 경험했던 기록들을 쭉 읽으면서 큰 은혜가 됐어요. 이걸 어떻게 다 정리해서 교인들에게 다 나눠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나에게 상처 줬던 가족들을 다 망해버리라고, 다 죽어버리라고 저주하며 울면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 망해버릴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은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가족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기도했습니다. 가족이 왜 가족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힘든 와중에 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때가 그 와중에 감사했고, 이제는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제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제는 제가 엄마, 아빠, 오빠, 언니, 조카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도 하나님에게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죠. 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30년 넘게 끊지 못했던 술과 담배를 아무런 인위적 도움 없이 한순간에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방언 기도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간구하자 즉시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집사람으로부터 바뀔 수 없을 것 같았던 제 성품이 바뀌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렇게 멀리만 느껴졌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심이 믿어집니다. 7개월째 영성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TV와 게임을 끊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졌습니다. 오늘 지은 죄는 오늘 해결받기를 갈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면 늘 감격이 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구제하기 위해 저축을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거듭남에 대한 깊은 애통함이 생깁니다. 순교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이길 수 있는 두려움으로 변화됩니다. 어느 분이 썼습니다. 아들에게 혈기가 올라올 때 마음속으로 죽었음을 선포하고 믿었더니 혈기 나는 마음이 사르르 사라졌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엄청난 일들을 사람마다 다 필요한 것으로 이루시고 계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정말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제는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확실한 믿음, 결론 가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라는 대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고 주님의 역사를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주님 아멘입니다. 아무것도 내 눈앞에 달라진 게 없어도 아멘입니다 하고 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은 같이 하시겠는데 주님만 사랑하리 그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일상에서 주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결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결단이 주님 우리 안에 그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주님을 향한 순종함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자리에 자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바라보며 나가게. 주님 오셔서, 주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려와서 내려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결단할 때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결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각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 우리가 거룩함을 주시고, 주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며 배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우리에게 결단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분명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적을 바라기보다 오직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눈을 분명히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 마음에 완전한 확신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완전한 확신을 열어주시고, 주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완전한 확신을 부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어지며 주님을 만나고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향한 확신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향한 확신, 주님의 명확한 확신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저부터 완전한 확신을 부어주시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주님의 놀라운 확신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소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신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에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 오늘 특별히 목사님이 안수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갈망이 있으신 분들은 아랫단에 내려오셔서 기도하시고 안수기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정말 주님의 응답을 제가 받고 가겠습니다, 주님을 정말 만나고 가겠습니다 그런 갈망이 있으신 분들 강단 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제목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현실과 전혀 다른 응답을 주님이 주실 때 말씀을 붙잡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대한 주님의 응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속에 이 왕의 신하처럼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주님, 이 말씀이 저에게도 그대로 응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셔서 예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밤에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향한 갈망과 오직 주님 향한 결정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이 밤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님 예 주례 예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음성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음성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님 기도가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확신과 주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라 여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